조금 이렇게 품이 많이 들어가는 방송이니까 예. 자 여러분 이 보시면은 이제 오늘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예. 오늘 열 가지 주제는 여섯 가지 주제가 이제 의료 분야 그리고 네 가지 주제는 시사 문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laughs> 의료 현장 상황이 상당히 많이 악화가 되는 건. 뭐 매일매일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상황이 잘 수습이 안 되니까 어떻든 이제 국민들에게 상황이 잘 관리되고 있다 이런 이제 인상을 심어줘야 되니까 대책을 이제 막 던지지 않습니까? 대책을 내놓는다기 보다도 제 눈에는 그냥 대책을 그냥 던진다는 표현을 적합한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3차 진료 기간 주로 이제 대학병원들이죠. 이제 대학병원들은 중증 질환을 좀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병원이 되야겠고, 그것을 위해 가지고 현재보다도 전공 이수를 20% 정도 낮추겠다 뭐 이렇게 이제 계획을 발표하는데 대학병원이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임상도 하지만. 교육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과를 졸업한 의대생들이 인턴을 거치고 전공의를 거치고 전문의를 거치면서 이제 반듯한 의사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중증질환자도 있어야 되고 경증질환자도 있어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 전공의를 20% 정도까지 이제 감축을 하려면 은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자원이 필요할 거라고요. 그럼 그 자원은 이제 수가가 현실화가 돼야 주로 이제 필수가일 테니까 이제 그런 그 대책이 전혀 없는 겁니다. 건강 보험 요율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이제 국민적 앙들이 크고 하니까 이제 그런 이제 전혀 달성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학교 담당 교수님이 나와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중증 질환 중심의 병원으로 갑자기 전환하려면은 을 현재 일반 병동을 200개 정도 줄여야 되는데 서울대 경우에는 아마 분당을 제외한 서울의 이제 본원이겠죠. 200병상을 줄이려면 병상 하나에 8억 정도가 이미 투자를 해서 일반 병상을 만들어놨다는 거. 그럼 이제 1,500억에서 1,600억 정도가 이미 고정 투자가 된 것을 그냥 포기하고 중증 병동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재원이 필요한 거죠.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돈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돈이 들어가는 문제는 전혀 이제 개의치 않고 당장 이제 면피를 해야 되니까 국민들에게 관리가잘 되고 있습니다. 통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전공이 중심 병원, 중증 질환 병원, 그리고 빅 식스는 뭐 4차 진로기관을 성격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의로 사태의 본질이라는 것은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뭐 사람을 설득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나 간에 전공이도 설득하지 못하고 깨어있는 시민들도 설득하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천 명을 증가시킨다는 그 자체가 과학적 근거나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의료계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 그렇게 대통령께서 직접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말장 도루묵이 아니고, 말장 거짓말이란 것이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간단하게 그냥 정리하게 되면, 한번 2천 명을 정했으니까, 영원한 2천 명을 고호한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가겠다는 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2천 명이면 어떻게 영원한 2천 명이 되냐? 한번 2천 명이 다. 말짱 사기판이었는데 사기 주장을 펼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간에 회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태를 수습해야 되는데 현재 대통령 이하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전혀 사태를 수습할 의지가 없고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명령 내리면 직을 유지하려면 그냥 따라야 되는 사람이니까 대통령이 한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반성이나 이런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다 살다 이런 양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고집이 아니라 왕고집에다 초고집에다가 슈퍼 울트라 고집이 된 겁니다. 나중에 그 고집의 결말이 어떻게 여러분들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지금 여러분들 대통령께서 아주 좋아하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보게 되면 한국이 병상수가 최고로 많은 나라입니다. 인구 100명당, 인구 1000명당.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국가 전체 차원에서 병동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투자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병상수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공개하겠지만, 숫자로 보게 되면은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인구 청병당 병상 수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돈을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또 수도권에 대학 병원 분원을 만들어 가지고 신도시를 지을 때마다 대학 병원 정도의 병상을 갖고 있는 그런 예, 대학 병원을 신설, 병상을 증축, 신설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6천 병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태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 비해가 지금 이제 시간이 가면서 아, 이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예, 수도권의 6천 병상을 신축해야 되니까. 병원 경영진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전공이 수급 물량을 조절한 거죠. 전공이 숫자를 늘려가지고 수도권 6천 병상이 제대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웠구나. 그렇게 이제 가늠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잘 포장해가지고 대통령행을 설득했구나. 이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정치적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어젠다 아이템 정책이니까 그것을 그냥 깊은 생각 없이 냉큼 받아먹었구나 이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예, 젊은 그런 의사분께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은 병상 수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한국의 의료 수준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영아 사망률이라든지 아니면은 진로 가능한 환자의 생환률 같은 자료를 보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숫가는 낮았지만 워낙 우수한 인재들이 의료 분야에 갔고 그 다음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의사들이, 의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한 겁니다. 뭐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 진로횟수에 비해 가지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강도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객관적인 그런 수치를 비교해 보게 되면 한국이 최고 수준의 그런 의료가 도달해 있구나. 그리고 동시에 수술 대기 시간이 세계에서 최고로 여러분들 낮습니다. 그러니까 뭐 백내장이든 아니면 뭡니까? 명장염이든 간에 수술을 가장 기다리지 않고 의료 접근성이 대단히 뛰어난 나라는 라 겁니다. 이제 오늘 차근차근 여러분께서는 자료를 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이 왜 늦어졌는가 하니까 의료 현장 이야기를 좀더 다루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방송 나가고 나면은 한분그도 빼놓지 않고 댓글을 다 제가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이제 의료계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이해하는데 의료를 잘 아시거나 의사분들이 남긴 그런 의견을 보게 되면 대충 내가 갖고 있던 생각하고 개조해 볼수 있기 때문에 현장을 훨씬 더 빠르게 파악을 할수 있는 거죠. 6 6 0 0병상이구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후반부에 6개 주제를 다루고 요즘에 이제 서울시까지 나서 가지고 한국인이 만든 그런 가상화폐, 암호화폐, 일명 김치코인이죠. 김치코인 사기경보령이 지금 발동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도 방송을 내보냈지만 좀더 정확하게 가상화폐란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주변의 친구나 지인들 그리고 가족들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뭐 지금 이제 한참 베네수엘라의 대선이 7월 말에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그게 부정성 의혹 시비가 이제 불거지면서 야권이 반발하고 국제사회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이제 베네수엘라 정부가 경찰력을 갖고 있으니까 야당을 탄압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도 살펴보도록 그렇게.